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서 그 중에 앞에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한계 설정,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환기 해놓고 특히 중요한 초점. 대화법과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가 당사자의 감정 표현을 격려해줘라. 자기 표현을 격려해줘라. 다 같은 말이에요. 감정 표현,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런 걸 격려해줘라. 무조건 말문이 열리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오늘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서 첫 번째, 경청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과로하고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네 번째,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요 이야기. 인데요. 경청이 중요하다 하는 경청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 의미로 그렸느냐면 경청을 하게 되면은 자기 노출이 촉진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이게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쉽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을 쉽게 표현한다,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잘 들어주면. 잘 들어준다는 건 뭐냐? 근데 경청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게 비판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법을 교육할 때, 대화법에 있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 대화법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라인이 있어요. 한 라인의 대화법 교육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주로 경영학, 또 심리학에서는 산업심리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쪽에서 가르치는 대화법은 설득의 대화. 그러니까 대화법이라고 하는 게 설득이죠. 어떻게 여하이, 거기에는 대화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서로 사업 관계에서 어떻게 여하이 나의 이 목표를 관철시킬 것이냐잖아요. 내가 원하는 계약을 어떻게 하면 따낼 것이냐.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사도록 할 것이냐. 이렇게 이미 대화의 목표가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러니까 대화법이라 하지만 실제는 설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대화법이 있고 또 하나의 대화법은 이제 이쪽 심리 상담 쪽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법은 자기 탐색을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것이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장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대화법이 아니라 나는 아무 주장이 없어요. 상담자는 아무 주장이 없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할 때도 겉도는 이야기만 할 수도 있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더더욱 좋은 거는 평생을 절대로 난 이거 절대 비밀이야. 누구한테도 말 안 할 거야 하는 이런 게 자기가 이 사람한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 어찌 됐건 자기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자기 속마음을 스스로 탐색해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요런 이제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대화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화법은 자기 탐색을 촉진하려는 대화법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하려는 대화법에서도 경청이라고 하는 건 항상 대화법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잘 귀담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 들을 때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 생각 없이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잘 들린다. 이 이야기에 마음을 비워야 된다. 자, 이 경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탐색적인 이 대화법, 자기 탐색을 촉진하려고 하는 이 대화법에서는 필수가 비판단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단적이어야
이해해야 된다. 있는 말하는 것을 말 그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들어야 된다. 옳다 그르다 저거는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이 없이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상담에서 사용하는 경청이다. 심리 상담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게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기 표현을 하게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이야기고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하고 맥락이 다 있죠. 로저스가 말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하고도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무조건적 사랑이 다 있는데 그때도 핵심이 뭐냐? 비판단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단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적이면은 그건 판단적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는 판단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과 평가, 자 이게 왜 자기 말을 함부로 쉽게 못하느냐? 이 말을 듣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 평가할까? 이게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말을 쉽게 못 꺼내는 거거든요. 이게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이 제가 이제 비주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것은 비표현적인 것이다. 비주장적인 것이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를 못하고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 이런 거죠. 이게 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착한 게 잘못하면 골병 드는 거라는 것이죠. 너무 착해서 골병 드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관건이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여하이 자기 주장적인,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자기 탐색을 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물기를 터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평생을 입을 닫고 살았던 애를 자, 이 말문이 트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말문이 트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침묵하고 있다. 입을 닫고 살던 애한테 말문을 트이게 만들어주면 처음에는 나오는 말이 원망, 비난, 욕설, 뭐 화내는 거 이제 이런 것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나오고 막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심하면 폭력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방식으로 이게 나오는데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 시기에 웬만한 건 다 허용을 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안에 있던 들어차 있던 화가 이제 쭉쭉 풀리면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게 자기가 화내는 방식으로 원망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도 상대방의 말도 들어볼 줄 아는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타협하고 협상할 줄 아는 요게 된다. 요게 이제 주장적인 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주장적인 애를 어떻게 하면 주장적인 애로 우리가 만들어줄 것이냐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이 말문이 열리게 만들어줘야 된다. 어떤 말이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당사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애가 입만 떼면 무조건 잘한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 해야 된다. 입만 떼면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는 거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 설사 입을 열고 계속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해대고 하더라도 입 닫고 있는 것보다 이거 좋아진 거다. 이 이야기예요. 애가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진 겁니다.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게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지가 내한테 가까이 오면 앞에 이야기했던 걸 그거잖아요. 지가 나로부터 도망가면 이건 무조건 안 좋은 거고 지가 내한테 가까이 오면 무조건 좋은 거다. 가까이 오면 무조건 좋은 거고 말수가 많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다. 무조건 하고 지가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만 했다 하면 무조건 하고 그래 그러냐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 더 이야기해봐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 하거나 고치려 하는 거에서 탈이 납니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자, 교육자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가족은 지원자가 돼야 됩니다. 담아주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지가 내한테 와서 폭 안길 수 있게 치를 확 끌어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가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를 하거나 간에 그냥 확 끌어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고 확 끌어안아주고 하고 싶은 말 다 알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적인 말을 하건 비합리적인 말을 하건 망상 이야기를 하건 뭔 이야기를 하건 망상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망상에 다들 환청망상에 놀라서 다들 가족분들이 화들짝 뛰는데 환청망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망상, 환청망상 이거 애들 소꿉장난일 뿐입니다. 이야기. 망상 애들 소꿉장난일 뿐이다. 애들이 우리가 소꿉장난 비유해서 그러잖아요. 소꿉장난 할 때는 애들 모래 갖다 놔놓고 퍼가지고 이거 밥이야 먹어라고 나한테 건네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꿉장난 할 때는 모래 퍼서 나한테 건네주면은 아 맛있네 먹는 신용하면서 아 맛있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었어 해줄 수 있는 요게 소꿉장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망상에서 서로 간에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서로 간에 엄마 아빠 하고 갔다가 인형 하나 눕혀놓고 애기라 하고 젖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주사 맞히고 밥 해 먹이고 등등 그 엄마 아빠 한들 그거 가지고 화질을 쫙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상에서 색적 망상이 생겨서 누가 뭐 연예인이 내를 좋아한다 어쩐다 한밤중에 그 연예인이 내한테 찾아오기로 약속했다고 기다린다고 화장 예쁘게 하고 밤을 꼬박 새고 방에 앉아 있고 이런 거 가지고 화질 쫙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들 그냥 소꿉장난하는 거다 생각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느냐. 세상살이에 재밌는 게 없으면 지 혼자 놀이를 만든다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에 재밌는 게 생기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방 안에서 지 혼자 뭐 소꿉장난하고 놀다가 가족들이 어디 통닭집에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야 하면 나도 갈래 하고 내버려두고 쫓아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재밌는 게 생기면 관심 기울일 만한 게 생기면 자기 망상 있다가 망상 옆으로 제껴놔놓고 아 나도 갈래 하고 같이 쫓아나온다는 게 부모의 대화에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그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대신에 지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세상살이에 관심 가질 만한 일이 없으니까 내지는 세상살이에 자기가 의미부여를 할 만한 일이 없으니까 엉뚱한 걸 갖고 노는 거다. 이건 하나의 장난감, 소꿉놀이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망상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비판단적. 절에서는 안 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늘 유일한 하나의 기준이 생명. 생명에 관계되는 것 빼고는 다 괜찮아가 돼야 돼요. 자살한다. 그 다음 다른 사람 죽이겠다. 이거 이 두 가지 빼놓고는 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다. 그냥 그래도 된다. 뭔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된다. 뭔 말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말 할 수 있지. 뭐 그래도 된다. 부모한테 욕을 해도 그래 부모한테 욕할 수도 있지. 그래도 된다.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어느 선까지 허용해주고 어디서부터는 안 된다 하느냐. 제가 볼 때 부모들이 아까 그 경계 설정 있잖아요. 선을 그어줄 때 어디에서부터 선을 그어야 되냐면 폭행은 안 된다로 선을 그어야 돼요. 자, 욕하는 거 가지고 욕은 제가 볼 때 욕을 하거나 말거나 욕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때리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집에 기물 때려 부수는 거 이거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선을 딱 그어줘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사람 때리는 것도 자 이게 보면은 애들이 완전히 죽어라고 힘줘서 때리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장난치듯이 괜히 그냥 지나가면서 한 대 툭 치고 지나가고 이런 애들 불만이 생기면 이렇게 하기도 한다면 이 툭 치는 거를 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제재해야 될 거냐 툭 치는 거 정도는 그냥 봐줄 거냐 이런 거죠. 부모들 입장에서 물건 기물 부수는 것도 애들이 화난다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뭐
또는 화난다고 컵 집어 던지는 거. 이런 거를 이것도 강력하게 제재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 정도는 허용해 줄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각자의 각 부모님들의 선택에 달린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소한 그런 정도는 봐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더 심한 정도, 좀 더 심한 정도는 뭐냐. 집에 테레비를 때려 부순다. 집에 유리창을 때려 부순다. 거울을 때려 부순다. 의자를 집어 던져서 뭐 박살 낸다. 뭐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허용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부모를 작심하고 아주 세게 우리가 진짜 싸움할 때 때리듯이 부모를 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즉시 제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시 제재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112에 신고하는 거예요. 무조건 폭행이 나왔다 또는 기물파손이 나왔다 하게 되면 무조건 부모 자식 간이지만 지금은 세월이 어쩔 수 없어요. 그 행동을 제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일단은 112에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지 되고 폭행이 나오면 무조건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 일단은 단 일주일 있다가 퇴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강제 입원시켜야 된다. 그때에 강제 입원시킬 때는 좋은 병원 찾아 입원시키려면 입원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경찰이 가자는 대로 내지는 경찰이 각 구와 군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병원 추천받아서 하면 그거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선 끊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가 선을 끄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경찰에 신고하고 강제 입원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부모가 난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이 나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엔 애가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말고 집에 기물을 때려 부수려고 하다가 말고 딱 멈추게 되죠. 하면은 자기는 경찰을 부르고 또 다시 강제 입원될 거라는 걸 아니까 스스로가 멈춰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딱 금지시켜야 되는 선 끄어주는 선을 끄었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계를 설정하고 선을 딱 끄어놓은 이 선을 넘어올 때는 무조건 강력하게 저항해야 돼. 이거를 목숨 걸고 저항할 때 애들이 이걸 지켜주지 내가 그걸 저항하지 않으면 애들이 안 지켜줘요. 부모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요 선이 어디까지가 선인가 해서 부모 딱 선 딱 쳐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각자마다 어디서 선을 끌 거냐는 건 각자의 선택인데 부모님들 중에는 때로 나는 죽어도 욕먹는 거 나 용납 못한다. 내가 자식한테 욕먹고 살 수는 없다. 애가 엄마 욕하면 바로 강제 입원시키는 부모도 있어요. 이건 선을 끊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는 나의 가치관이다. 나는 자식이 나한테 욕하는 건 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면은 선을 저 앞에다가 끊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뭐 애가 화나면 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컵 정도는 집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을 여기에다가 쳐주는 거죠. 근데 이 쳐주면은 이 선은 고수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 선 내가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러니까 허용 안 해주는 거는 강력하게 허용을 안 해줘야 되고 허용을 해줄 때는 과감하게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단적으로. 그러니까 뭔 말을 해도 된다. 뭔 생각을 해도 된다. 뭐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허용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울타리 선을 딱 그어서 울타리 안과 밖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선을 그어주는.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치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를 선을 자꾸 끊고 뭐를 하는 거 이게 강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결정권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끊는 거예요. 선을 끊는 거는 치를 낫게 하기 위해서 선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할 때 이러잖아요. 부모님들이 때때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애가 돈 쓰는 문제. 돈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데 이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가 치료적이나 교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이거 애를 또 이 돈을 주다가 보면 애는 또 돈 달라 할 거고 또 돈 달라 할 거고 그러면 치료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닌데 저거 버릇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하는 이야기는 항상 판단하실 때 치료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내가 그거 저 정도 돈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집의 형편이 되나 안 되나. 저 정도 돈은 뭐 얼마든지 웃으면서 줄 수 있다. 그건 뭐 이건 집안의 경제 사정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안은 30만 원, 40만 원도 주기가 어려운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뭐 얼마든지 줘도 되고 1000만 원, 2000만 원도 그래 뭐 그냥 해외여행 갔다 오려면 갔다 와라 뭐 하려면 해라 뭐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집도 있고 이거는 집집마다 그러니까 일정한 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가장 기준은 자 집안의 기본 자산 축내면서 애 치료하지 마라. 그러니까 집에 보면 잘못하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애 치료한다고 집 팔아서 전세 옮기고 전세 팔아서 나중에 월세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애 치료한다고 돈을 다 때려붓는 집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집 팔아서 뭐 해가면서 하지 마라. 기본 자산을 까먹으면서 하지 마라. 빚지면서 하지 마라. 이 이야기죠. 내가 우리 집의 월 수입 한도 안에서 항상 지출은 우리 집의 월 수입 한도 안에서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다. 이 정도 돈 쓰더라도 우리 더 빚지지 않는다. 다른 데서 조금 아끼면 된다. 나의 월 수입 안에서 돈은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의 경제력에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 돈 문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판단하시라. 치료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저 버릇을 고치지? 어떻게 해야 제가 좀 현명하게 생각하도록 만들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게 뭐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치료적이거나 교육적으로 생각해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자꾸만 엉뚱하게 간다는 게 길이 그게 아니라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하십시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이거는 허용해 줄 수 있는 선인지 허용해 줄 수 없는 건지 허용해 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딱 판단해서 허용해 줄 수 없는 거는 강력하게 벽을 치고 강력하게 허용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넘어오면 강하게 제지해서 나를 보호해 줘야 되고 허용할 수 없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는 거는 뭔 짓을 하더라도 내버려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돈 같은 경우에 돈은 줬으면 그만이에요. 돈은 줬으면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건 지가 알아 쓰는 거예요. 그거를 줘놓고는 어떻게 썼니 가지고 또 일일이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가 허용을 하는 것들은 지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루 일어나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오든 이거는 다 오케이 다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경청 대화에서 이 경청을 이야기하는데 대화에서만이 아니라 이 비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판단적인 태도로 대화를 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비판단적인 거를 견지해야 돼요. 그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말하는 너그러운 무관심이에요.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지켜보기만 해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줘라. 지켜보기만 해라. 진짜로 큰일 나기 전에는 개입하지 마라. 진짜로 큰일 나는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큰일 나는 일이라는 게 제가 그 이야기잖아요. 진짜로 큰 생명하고 관계된 거. 그것만 뛰어도 개입해라. 자살 또는 타살. 자살도 진짜 자살 아닌 이야기는 많아요. 애들, 우리 애들 허구한 날 죽겠다는 소리를 달고 사는 애들 수두룩해요. 매일 전 그래서 부모가 화들짝 놀래고 계속 죽고 자살을 시도할까 봐 막 등등한데 대화 나눠보면 진짜로 죽으려고 하는 건지 저게 힘들다는 소리를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건지 또는 심심하다는 소리를 죽겠다고 하는 건지 부모 관심 끌기로 부모가 웬만해서는 자기한테 관심을 안 주니까 자꾸만 죽겠다고 해야 부모가 화들짝 놀라서 몇 날 며칠 자기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죽겠다고 하는 건지 이걸 판단을 잘해야지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죽겠다고 하는 경우에도 진짜로 죽겠다는 그런 심각한 경우 아니면 죽거나 말거나 하고 내버려 놔놔야 돼요. 죽을 팔자면 죽는 거지 어쩌겠노 내버려 놔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죽겠다라고 할 때는 전문가들한테 상담 받아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이 딱 보면 이거 지금 진짜로 이건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 그냥 좀 자살 결행한다인지 아니면 이거 뭐 내버려 놔도 아무 문제 없다인지 전문가들은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죽겠다라고 할 때 단계가 있거든요. 자살하겠다라고 하면은 묻는 단계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 무슨 이야기냐 이야기해봐라라고 그래 자살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자살의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해봤나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릴 거냐 밧줄로 목을 맬 거냐 약 먹을 거냐 뭐 할 거냐 이렇게 방법을 생각해봤느냐 진짜로 자살할 놈들은 방법을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을 막 생각하는데 높은 데서 뛰어내리려 하니까 무섭고 뭐 물에 뛰어들라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목에 목 매달라는 약을 먹는 게 제일 나은 방법이 아닐까 뭐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 봤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다음에 방법을 생각해 봤다라고 하면 그 방법으로 그래서 뭐 준비해 둔 게 있느냐 혹시 약 먹고 죽겠다 했으면 그래서 약을 지금 모으고 있느냐 또는 뭐 목 매달아 죽겠다 하면은 그래 목 매달아 죽으려고 하면 어디 목 매달 장소를 혹시 가봤느냐 사전 답사를 해봤느냐 밧줄 같은 거 사뒀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애들 실제로 죽을 놈들은 사전 답사해요. 물에 빠져 죽을 놈들 한강에 몇 번씩 가요. 거기에 가서 그 지점을 자기가 들여다보고 갔다가 오고 갔다 와요. 아파트 옥상에 뛰어내릴 놈 아파트 옥상에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래서 이게 다들 자기가 죽을 놈들은 사전 답사 다니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했는 게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죽는다면 언제쯤 죽을 거냐 시점 물어보고 죽기 전에 네가 뭐 정리할 게 있어 혹시 뭐 정리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럼 옛날에 서로 싸웠던 사람하고 화해하고 있다 뭐 빚졌던 거 돈 모아서 갚으려 한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이제 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에 대해서 상담할 때 물어보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살하려고 하느냐 자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느냐 사전 답사를 해본 게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언제쯤 죽을지 날짜 같은 거 정해놨느냐 구체적으로 결행하는 게 뭐 어떻게 그리고 그 전에 죽기 전에 지금 깨끗하게 신변 정리 같은 거 한다면 어떤 신변 정리가 필요하냐 그거 지금 하고 있나 이런 거 물어보고 이런 거 이제 하거든요. 요렇게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신변 정리도 하고 있다. 날짜 정해놨고 죽을 준비도 해놨고 사전 답사도 갖고 날짜도 정해놨고 신변 정리도 하고 있다 정도 되면 이건 이제 진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되면 이제 상담자가 반드시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인데 요 정도 되면 반드시 하나의 부탁과 약속을 해야 돼요. 뭐냐면 그래 알았다. 네가 정말로 네가 원해서 죽겠다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네의 선택이고 자유의지다. 그런데 나하고 하나만 약속을 해달라. 죽기 전에 나한테 마지막 전화 통화는 한 통 해달라. 나하고 통화하고 죽겠다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 작별 인사는 하고 그리고 자살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전화 한 통화 해달라 하면 전부 다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 되면은 진짜로 죽으려고 하게 되면 제가 자살 결행하기 전에 제가 선생님께 꼭 전화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을 철저히 받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 약속을 철저히 받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철저히 받아두면 애가 전화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자살 결행을 못 해요. 이게 약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살 결행을 못해요. 가서 뛰어내리려고 좀 올라갔는데 전화를 했는데 안 터지면 안 받으면 결행을 못해요. 거기다 전화 받았는데 이제 받았으면 이제 작별 인사하고 나면 잘못하면 결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는 상담자의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전화를 오랫동안 붙드는 거예요.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최대한 오랫동안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소에 가서 가도록끔 조치를 취하는 거죠. 나는 전화를 안 끊고 최대한 길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요령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에 관계된 게 아니면 다 내버려 둬라. 그 별거 아니다. 내 판단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당사자를 대하는 원리예요. 원리인데 대화를 할 때도 그렇다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대화의 원리는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된다. 이 경청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렇거든요.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경청이 잘 돼요.
내가 몸 컨디션이 좋으면 경청이 잘 돼요. 내가 뭔가 의도하는 바가 없으면 경청이 잘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상담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담으로 먹고 사는데, 저도 날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요. 들쭉날쭉 하잖아요. 어떤 날 몸 컨디션이 좋고,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날은 가만히 앉아있어서 잘 들리고, 나도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고 한데, 어떤 날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상대방 말을 끝까지 못 듣고 중간에 말을 자르기도 하고 등등 이렇게 되거든요. 날에 따라 이게 들쭉날쭉해요. 자, 그랬을 때 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도 그런데 이 경청을 하고 대화를 잘하기 위한 가장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몸의 컨디션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당사자들도 몸이라고 하는 걸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당사자들이 하루하루 생활을 잘하려고 하게 되면은 내 몸의 컨디션을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내 몸의 컨디션이 최상의 컨디션이 되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장 필수적인 게 잠이에요. 잠을 푹 자야 돼요. 잠을 적게 자면 무조건 몸은 최상의 컨디션이 되지를 못해요. 잠을 푹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처럼 식사 제때 잘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휴식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항상 내 몸이 지금 가뿐한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 움직일 때 내 몸이 가뿐한가 지금 몸의 느낌이 어떤가 이거를 의식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당사자들이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낮밤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순간순간에 나의 충동에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낮밤이 바뀌는 게 조현병도 낮밤이 바뀌는데 제일 잘 바뀐 건 조울증이 낮밤이 제일 잘 바뀌어요. 조현병만 하더라도 비교적 치료받을 때 약 먹고 하면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잘 유지를 해요. 조현병인 애들은 조현병을 지닌 애들은 뭘 하나를 딱 받아들이면 받아들인 대로 잘해요. 돈 관리 같은 돈 같은 경우에도 딱 아껴 써야 되겠다 하면 딱 아껴 쓰고 또 시간 관리도 하루 시간을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또 뭐를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하면 이 법칙을 그래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조현병인 애들은 때로는 그걸 너무 경직되게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죠. 융통성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조울증은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보면 밤에 잠 안 자고 밤을 꼬박 새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울증 경우에. 그래서 근데 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있으면 밤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그 시간이 왜 안 자느냐 하면 좋으니까 안 자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낮에 유튜브 보고 있는 거하고 밤에 유튜브 보고 있는 게 느낌이 달라요. 아니 이게 밤에 훨씬 이게 잘 들리고 잘 느낌이 좋거든요. 음악을 들어도 밤에 음악을 들으면 훨씬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밤이 좋아요. 밤은 편안하고 생각도 많이 막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나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좋고 그 밤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밤 시간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흔히 빨리 자야 새벽 2시, 3시 아니면 4시, 5시 아니면 밤 꼬박 세우고 아침 7시, 8시 이때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조울증이 있는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병이 낫고 싶으면 자기가 그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수면 패턴을 내가 일정하게 잡기가 어렵지만 일단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내가 못 박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잠자리는 그냥 내가 졸리면 자지 하게 되면 수면 패턴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밤 10시 되면 난 잔다. 라든지 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니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유, 자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척 중요한데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사람은 이유가 있어야 움직여지고 이유가 있어야 뭐가 실천이 되는데 그러니까 낮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이유 하다못해 낮 1시면 일어나야 될 이유 밤에 10시 또는 11시 늦어도 12시면 자야 될 이유 이유가 있으면 잠을 자는데 이유가 없으면 안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어찌됐건 조울증인 당사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게 잠 문제다. 자야 된다. 10시든 11시든 12시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정해놔야 된다. 안 정해놓으면 생활 패턴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기로 일단 결정하고 선택을 하고 잠을 무조건 푹 자야 돼요.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이제 푹 잔다는 게 조울증의 경우에는 조증과 우울증에 따라서 이 잠 양이 달라지거든요. 그 들쭉날쭉하긴 한데 어찌됐건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을 이제 자고 나서 내 몸의 컨디션이 내 몸이 가뿐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자줘야 된다는 게 내 몸이 가뿐하고 몸 상태가 좋다고 느껴지는 정도로 이게 뭐 4-5시간 자고 가뿐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우울 기간에 들어가면 12시간 자야 가뿐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항상 내 몸의 느낌을 좋게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 잠 푹 자야 되고 내 몸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도 그러니까 이 하루의 생활에서 잠 그 다음에 오전에 해야 될 일, 오후에 해야 될 일, 저녁에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정도씩은 딱 있어야 된다. 그래야 생활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활을 잡아야 그 다음부터 뭐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몸의 컨디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경청을 하려고 하게 되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경청이 된다는 거예요. 몸 컨디션 안 좋으면 이거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애들하고 대화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부모님이 몸이 되는 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될 때는 피곤해서 죽겠는데 애가 어떤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해서 억지로 대화에 응한다라고 할 때는 응하기는 응하지만 부모님께서 자수하고 내가 지금 몸이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이야기는 가능하면은 뭐 30분 안에는 마치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듣기는 내가 무리다. 그리고 30분 넘었는데도 계속 이야기하자면 싹싹 빌어야 돼요.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멈추려고 하게 되면 다음에 언제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내가 정해줘야 돼요. 무조건 하고 그냥 하면 애들이 포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대화를 하자든지 주말에 하자든지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몸이 안 되는데 억지로 듣고 계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억지로 들으려 한다고 그게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 성의가 없다고 이제 공격을 하고 나오죠. 나는 내대로 죽을 지경으로 파김치가 돼서 지금 억지로 듣고 있는데 애는 성의가 없다. 뭐 이렇게 되는데 성의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난 지금 당장 깜빡깜빡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상태를 부모님들도 항상 몸 컨디션을 좋게 하려고 좋게 유지를 하시려고 신경을 쓰셔야 되고 자제분하고 특히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몸 상태가 좋을 때 나누셔야 됩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를 자꾸 내가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고 지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게 있으면 그럼 경청이 안 돼요. 내가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 이게 경청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청이라고 하는 게 대화의 출발점이고 경청이 되어야 잘 이야기를 들어야 비로소 이해가 돼요. 아,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었을 때 이 이해가 된 게 제대로 이해했나 제대로 이해 안 됐나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로저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반드시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이해했는 게 맞나? 내가 듣기로 네가 원하는 거는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잘 알아들은 거 맞나?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하면 제대로 잘 알아들은 거고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면 새로 듣기 시작해야지 돼요. 내가 이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리가 이해는
나 혼자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헛방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아,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싶어하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게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프로이드 학파하고 로저스 학파의 차이 이야기할 때 그거잖아요.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진단적 이해 해놓고는 이해했다 생각하거든요. 내 혼자 알아듣고 지 말을, 아 이렇다는 말이구나 저렇다는 말이구나, 이거는 내 식으로 이해한 거죠. 지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가 완전히 헛짚은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진단적 이해, 그 다음에 치료적 이해, 내가 이렇게 이해했어라고, 그래 네 마음 알겠어, 나 이렇게 이해했어라고 던져주는데 이걸로 땡치면 이것도 헛방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 게 맞니? 라고 지한테 물어봐서 지 말을 다시 들어봐야 되죠. 여기까지. 이게 아까 진단적 이해, 치료적 이해, 공감적 이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는 최소한 이 바퀴는 돌아야 된다는 게, 이게 무수히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내가 이해한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다시 피드백을 받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시 피드백을 듣고, 이게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했으면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던지고, 그래서 지 말을 또 들어보고 또 경청하고 또 던지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이해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저절로 공감이 돼요. 그 마음이 저절로 확 와닿아요. 애가 망상에 대해서, 그 망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망상에 할 때 그 애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원하는 게 뭔지가 그대로 와닿아요. 망상도 우리가 다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건 망상이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저거는 들어봐야 시간 낭비야. 저거는 저래서는 저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저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딱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듣는 게 스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대화를 가로막느냐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가치,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이고, 옳다 그르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가치 판단. 또 사회적인 평가 기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저런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그러니까 가치 판단, 사회적 평가 기준, 도덕적인 규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작동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못 듣게 만들고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딱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이야기했던 비판단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경청할 수가 있고, 비판단적이어야만 제대로 이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자, 우리가 부모님들이 흔히 당사자들을 대할 때 이런 말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가 고쳐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저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내가 지를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다. 기필코 내 이해하겠다. 이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는 말을 한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한다 하면은 그럴수록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볼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니? 어떤 생각인데?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래? 어째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야?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게 어땠어? 계속 끊임없이 내가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을 해주면 지가 자꾸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 어느 순간인가 되면 내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런 생각을, 그래서 죽이겠다는 말이 나왔구나.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딴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를 보면은 화가 났구나 라고 드디어 내가 이해가 되는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고를 때까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되면은 절에서는 안 돼. 저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쳐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기필코 내가 질을 이해를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마음먹으면 내가 움직여야 되죠.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죠. 내가 내 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지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낮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 지가 있는 대로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끄집어 와야지 돼요. 제 하는 비유로 지가 어느 산에서 길을 잃고 어느 동굴에인가 들어가 있다고요. 거기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의 망상이고 이게 지의 그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그 동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부모가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리 나와야지 돼 라고 소리친다고 걔가 이리 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지 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지가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얼토당토하지만, 자기가 뭐 무슨 상담실에 있다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말들, 황당한 이야기 주장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자기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예수 동생이다, 부처다, 뭐다, 뭐부터 시작해서 무슨 재벌이 어쩌고 어쩌고 뭐가 뭐 별의별 무슨 연예인이 내를 좋아해서 뭐 어떻게 할 뭐 서로 간에 뭐 앞으로 결혼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했다, 뭐 별의별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을 들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어떻게 표현을 하더냐, 도대체 언제 어떻게 만나기로 그랬느냐, 그런데 갔더니 어떻더냐, 뭐 하여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점점 그 친구의 말을 더 잘 알아듣게 되거든요. 이 망상의 세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 안에 등장인물도 많고 하나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자기 학생들이 마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면 학교에 반에 어떤 친구가 있니, 선생님은 어떤 분이니, 뭐 어떤 등등에 내가 그 자세히 물어볼수록 내가 지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하고 지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지가 학교에 가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렇게 하나의 그것처럼 망상의 세계도 그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서로의 역할이 있고 다 달라요. 내가 자세히 물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는 어떤 위치에 있고 뭐 어떻게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괴롭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거 단정하지 말고, 저 말이 무슨 말이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게 됐지? 왜 그때 지는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느끼지? 그래서 이게 지한테는 다음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해서 계속 호기심을 느끼고 계속 구체적으로 알려고 노력하는, 요게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 경청하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해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노출을 더 촉진시키고, 더 솔직하게 말하게, 더 아무 말이나 자기 노출을 더 촉진시키려고 하게 되면 되는 말 안 되는 말이 없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해도 다 그러냐 그러냐고 들어가면서 경청하고, 이해가 안 되면 못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고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내가 이해가 되면 그때는 공감이 같이 돼요. 이해와 공감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같이 점선으로 묶어둔 거예요. 이해와 공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해가 되면 진짜로 공감이 돼요. 자, 이 부분이 애들 부모한테 원망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가 어땠는데 어땠는데 등등등등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부모들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열 번 듣고 스무 번 듣고 나중에 되면 부모들이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또 그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니한테 골백 번도 더 들었는데 또 그 말을 하느냐 할 때 제 이야기하면 골백 번도 더 들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애들이 딱 말할 때 제대로 들으면 그때는 반드시 부모가 뭔가가 마음에 와닿게 돼 있어요. 애가 부모한테 막 원망할 때 내가 제대로 알아들으면 대성통곡을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그런지를 정말 몰랐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비로소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그 애의 심정이 돼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면 이거는 진짜 이제 사과가 된 거예요. 그 전에까지 제대로 공감도 안 되고 계속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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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건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라 그만 말해라 그만 말해라 그만 말해라예요. 사과하는 게 미안하다가 아니고 너 그 말 그만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가 되면 그러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알아듣고 나면 그 말 두 번 다시 안 해요. 그건 지나가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도 없이 애들이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건 걔한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몇 년을 못 넘어가고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부모가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부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말 골백 번도 더 들었다. 또 그 말 하느냐 이 표현이 나올 때 골백 번도 애는 그렇게 골백 번을 말을 했지만 내가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골백 번도 더 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애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내가 어느 날인가 내가 작심하고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진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진짜 제대로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딱 그러니까 몸 컨디션 만들고 네, 정말 잠 푹 자고 막 해서 몸 컨디션 만들고 시간도 쫙 비워놔놓고 막 4시간, 5시간 뭐 또 들을 수 있게끔 시간 쫙 비워놔놓고 한번 자 이제 작심하고 이제 내가 오늘 들어볼게 이제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막 계속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뭐든지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안 맞고 계속 듣고 그 다음에 또 더 해라.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제대로 이해가 되면 반드시 공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된다고. 이렇게 되면 공감이 되면 비로소 수용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존중. 상대방의. 그러면 존중이 되면 또 경청이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맨 가운데다 존중을 그려놨잖아요. 이 그림에. 사실은 이게 대화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담아 듣지 않느냐.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이야기다 생각하면 귀담아 듣죠.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잖아요. 존중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자, 대통령이 여기 이 자리에 왔다. 어떤 말을 한다. 나한테. 할 때에는 귀 쫑긋 세워서 듣겠죠. 이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생각을 일단 접어놓겠죠. 중간에 내 생각하고 좀 다른 말을 해도 뭔 말을 하는지 끝까지 들어보려고 하겠죠.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말을 한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애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 제가 허접한 애가 아니다. 지 나름대로는 생각이 깊고 치밀하고 등등 그런 애라고 내가 내 애를 믿는다면 지가 진짜 얼른 듣기에 허접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렇게 빈말을 헛말을 할 애가 아닌데 애가 저 말을 꺼낼 땐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애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괜찮은 애다 내가 참 대단한 애다 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경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처음에 못 알아듣겠더라도 경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현병, 조울증을 낮춰보는 마음이 있다면 조현병에 걸렸다, 조울증 가장 심하게 대표적으로 낮춰보는 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것이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할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을 못할 것이다.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것이다. 자가 지정신이 아닌데 정신이 온전치 못한데 지가 무슨 생각을 온전한 생각을 하겠노? 제대로 된 뭘 하겠노? 무조건 어떤 말을 하면 저거는 망상이다. 망상이 아닌 것조차도 망상처럼 치부되어 버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드러나 마나한 이야기로 치부되어 버리는 너는 생각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넌 생각을 바꿔야지 돼. 너는 지금 네가 온전치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부터가 우리 당사자들의 말이라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아 저거는 이렇게 취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지 중요한 게 뭐냐면 활성기 증상 때 그 난리를 쳐대고 막 희한한 이야기를 해대는 그게 사실은 그거 쓸데없는 이야기냐, 그 병 때문에 헛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그때 부모한테 막 원망하고 화내고 막 욕하고 했던 그 말들, 그때 딴 사람 누가 자기 좋아한다 하고 뭐 어쩐다 하고 했던 그 모든 말 속에 그가 어떤 욕구가 평생 동안 좌절되어 살아왔는지, 어떤 감정, 화나는 감정이 있었는지, 어떤 원망이 있는지 등등이 그 말도 안 되는 말들 속에 행동 속에 농축되어서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일종의 행위 예술이고 일종의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무가치하다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니까 활성기 때조차도 그 말들을 할 때 그 미쳐서 날뛰는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는 걸 귀담아 들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당장 이해가 안 되면 하다못해 기록이라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두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망상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에요. 환청도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지금 현재의 우리 의학계의 치료 풍토가 모든 걸 다 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약만 먹으면 해결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치료 풍토가 이 모든 걸 무가치한 것처럼 취급을 해버려서 그렇지 이게 절대로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뭔가 심오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난리칠 때 우리 애가 저럴 애가 아닌데 저렇게 난리를 칠 정도가 되면 짓다나 뭐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절에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에서는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 그 생각을 가지고 들으니까 무가치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애가 아닌데 저럴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저게 되죠.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진짜 어떤 이야기일까?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 표면적인 이야기 밑바닥에 있는 그 이야기가 뭘까를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경청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경청을 하게 되고 근데 수용과 존중도 제가 보면은 점선으로 묶어뒀죠. 수용이 되면 자동으로 존중의 감정은 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린 거는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서는 경청이 중요하다. 아, 요 이야기는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감정과 욕구에 자꾸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대화를 할 때 그런 것. 그 다음에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말보다 말이 아닌 눈빛, 목소리, 얼굴 표정
뭐 등등 몸짓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채점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이야기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용과 지원, 가족이 환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이냐는 요거는 다음 주 2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책상 이제 동그랗게 둘러놓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